다른 거 기억 안 나지? 9일대 정도 잘하고 왔어요? 네, 저 좀 잘못했어요. 기다려요. 재현이랑 재영이 영웅이는 일단 발견한 하는 대로 해드리죠. 7회 말부터 할 거니까 7회 첫 주에 내려갈 거야. 제가 그게 다 바꿨다니까.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영웅을 하는 거야. 나는 전체를 말하고 있어. 마지막에 너 하나 이거 없지? 까먹었는데 까먹었어. 영웅이 한마디 딱 내려줬어요. 하루에 교정. 좀 자유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시즌 최창 선수의 최다 투구수는 5월 22일 시즌 초반. 우리 5회 클리닝 타임 때 우리 선수단 목소리를 듣지 못한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재현 선수, 김영웅 선수, 김재혁 선수의 목소리는 라이온즈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하게 된 야수 김재혁입니다. 밀림의 왕이 사자인 것처럼 헤비어의 왕도 사자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의 뼈를 묻을 김영웅입니다. 이승엽 선배님처럼 이승엽 선배님 벽화 옆에 제 얼굴을 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의 슈퍼루키 이재현입니다. 좋은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받아 우승을 이끌고 프랜차이즈 스타로 성장해서 영구 결번까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U23 대표팀 합류해가지고 오전에 연습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보고 있었는데 다 같이 달려와서 저희 방에서 막 껴안고 소리 지르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숙소에서 친구들이랑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빠른 라운드 너무 지명돼가지고 그냥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못 갈 줄 알고 다 대학교 원서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지명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반응은 다 엄청 축하한다고 하고 친구들도 다 그냥 잘 됐다고 그런 말 해줬습니다. 훈련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래프트 2시에 시작해서 애들이랑 후배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 이제 이름이 불려서 긴장이 좀 풀리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다 축하해 주시고 문자로도 축하해 주시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반 친구들 정도야 좀 아는 것 같고 크게 뭐 관심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에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보고 있다가 지명돼가지고 표현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아 그때 장염 걸려가지고. 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볼라 하다가 그냥 각자 집에서 보자 해가지고 각자 집에서 보고 있었어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 보고 있었어요. 두 분 다 우셨습니다. 사실 더 낮게 밑에 순번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외야수가 아닌 내야수로 불려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주 포지션이 외야수예요? 네, 저는 원래 투수랑 외야수 했던 저 친구들이랑 학교 앞에 공원에서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 앞으로 보고 있었어요? 예, 되자마자 친구들 축구한다고 해주고 저도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서로 고생했다고 말했다고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날따라 바다에 가가지고 강한리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드래프트 보다가 지명돼가지고 친구 끊고 진짜 눈물 아닌 눈물 흘렸어. 그때 안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옆에서 될 거라고 해줘서 고맙고 그때 했던 건 잊지 않을게. 대학 원서 쓰는 날이랑 겹쳐가지고 저는 이제 옆에 친구 한 명이랑 이제 PC방에서 원서 쓰려고 드래프트 보고 있었는데 이제 좀 마지막쯤에 이제 안 돼서 원서 자소서 쓰고 이제 쓰려고 했는데 제 이름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조금 울었는데 그거를 친구가 찍어서 올려가지고 소문이 조금 나가지고 저뭐 그렇게 됐습니다. 저 원래 잘 안 우는 편입니다.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보고 있었어요. 아니 한 9라운드 때까지 안 불려가지고 좀 포기하고 있었어요. 일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고 그냥 이름 불리자마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놀리기보다는 같이 축하해줬고 친하고 나서는 이제 좀 많이 놀렸어요. 내년에 제가 신인이니까 신인다운 패기로 열심히 해서 팬분들과 한국 시리즈 우승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에 하루빨리 열심히 해서 1군에서 얼굴 비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열정적이고 겸손하고 밝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주십시오.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군에 들어와가지고 꼭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꼭 열심히 해서 라팍에서 야구할 수 있는 모습 꼭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즈 파크에서 뵐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삼성 라이언즈에 와서는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1군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팬분들께 최대한 빨리 얼굴 비추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뛰어내기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라이언즈 파크 마운드에서 팬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언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락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말 해줬습니다. 뛴 적 없는데 저랑 같이 그때 운동센터에서 만나 뵈서 제가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고 그렇게 했어요. 네, 동재형은 제가 동재형 3학년 때 제가 1학년이라가지고 엄청 많이 챙겨주시고 방도 같이 써가지고 항상 원정 가면은 편의점 같은 거 항상 동재형이 사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됐을 때도 먼저 연락 와서 축하한다고 와서 같이 잘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재혁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삼재혁이 뭔가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삼재혁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갤럭시 워치 4랑 플립을 사셨나요? 바로 그 지명 받고 네. 휴대폰 이제 바꿀 때가 돼가지고 플립 네. 갤럭시 워치까지 받았습니다. 원기찬 사장님이 네. 지명받은 이후에 집에 꽃배달해 주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창문 바로 앞에 잘 놔두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그때 김영훈 선수가 참 굉장히 센세이션한 발언을 했었는데 네, 그런 답을 생각을 못해서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김지찬 선수에게 돌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학교 이제 영상 라이언즈 TV 애들 저희 야구부 애들 보고 다 그랬는데 저거 미친 거 아니냐고 네, 그런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박수 좀 크게. 박수. 아니 하나. 하나, 둘, 셋, 박수 좀 크게. 셋. 말로 안 해도 되고. 말로 안 해도 박수 좀 크게 해도 돼.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